지금 베를린입니다. 저는 함께 무지 이벤트를 했던 담님네 작업실에서 모이기로 해서 거기로 가는데, 베를린은 겨울이에요. 겨울, 갑자기 겨울이 됐답니다. 너무 추워서 지금 패딩도 빌려입고 나 너무 얇게 입고 와서 얼어 죽겠더라고요. 바람 소리만 들어도 너무 춥지 않나요? 아 그러네. 여기서 소방차가 삐부삐부 나오겠네. 그치. 반대쪽으로 나가야 돼. 반대쪽. 아, 어 추워. 들어봅시다. 인사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주인분. 드셔보실 분? 아니요. 어렸을 때 먹어 생일 파티에 먹는 그런 맛인가? 너무 귀여워. 배고파. 아, 입이 너무 달아. 어떡하지? 나도. 고맙다. 혼자 요리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서 같이 하고 싶었는데. 나는 이거 하고 싶은 게 엄청 많은데 오래 누워있지? 이 에너지를 다 써서 그런 거 아닐까? 맞아. 힘내면 쉬어야 돼. 라따뚜이 처음 먹어본다. 네, 인트리 저렇게 먹어보면 되게 그럴지도. 어, 손이 정말 많이 가 보이는데? 저도 잘해먹으면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 토마토 소스도 직접 만든 거 아니야? 없으니까 여기 로코라고 일본인. 아, 그 저번에 브라우니가 먹은 거? 어. 우리 친구가 하는 거 같아. 레드 와인 하고 올게. 우와, 오, 아름다워. 이건 잘 생겼다. 조심해야겠는데? 무거워서? 와우, amazing, amazing.
귀엽지 않지? 왠지 귀엽다. 땡큐. 내가 끊어볼게. 내 거 끊어보자. 정말 끝나지 않았다. 끝나지 않았다. 끝나 안 해도 돼. 여기 있어. 한 번 더. 한 번. 뭐야, 광고야? 광고 아니야? 한 번 더. 미쳤다, 진짜. 이게 뭐야, 이거. 왜 이래. 야, 여러분. 끝났습니까? 카메라 내려놔. 아니야? 장난 아니야? 먹으라고. 다음에 견과류 올린 거지? 응. 그리고 꿀 조금 넣어주면. 꿀! 소금이랑 후추 조금 뿌리고. 미쳤다. 시간인데? 시간이 좀 걸려서 그래. 그 오버진 굽느라. 오버진? 오븐에 구웠나? 너? 나는 오버진, 아니? 프라이팬에 구웠어. 맞아. 그리고 타이니 소스 만들기 쉬웠는데? 타이니 만들기 쉬워. 타이니 오버진 굽는 게 일이야. 그걸 마늘이랑? 맞아. 오일이랑? 레몬. 내가 레몬이랑 레몬즙. 저는 저렇게 놀고 재밌게 놀고 나서 베를린의 개순차 부르는 역까지 가서 거기서 이제 자전거를 타고 가려고 그까지 갔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동네가 불량 청소년처럼 보이는 친구들도 너무 많고 좀 분위기가 술 마시는 사람도 너무 많고 전체적으로 센터가 있어서 좀 밝긴 하면서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무섭거든요? 막 엄청 무섭진 않은데 뭐 그 사람들 별로 절 그렇게 신경 쓰진 않지만 분위기가 좀 그런데 거기에 자전거가 있어가지고 타고 가려고 이제 갔는데 핸드폰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그날 되게 단촐하게 하고 갔는데 가방도 심지어 진짜 조그만 거 메고 가고 원래 같았으면 백팩 메고 다니는데 정말 이렇게 손가방 갔는데 없어가지고 아 나 진짜 큰일 났다. 요즘 다 있잖아요 핸드폰 안에. 그래서 핸드폰을 잊어먹으면 다음 핸드폰은 없거나 아니면 진짜 그 바형 노키아폰 있죠? 그거거나 해야겠다. 나 진짜 큰일 났다. 어떡하지? 이제 비자 태어민도 있는데 하... 막 이러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거를 전화 빌려가지고 전화하고 근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또 발 벗고 찾으러 나갔다가 막 완전 뛰어다녔어요, 그 동네를. 근데 길도 잘 모르니까 길도 잘 모르고 어둡고 그래서 결국 또 전화를 다시 빌려서 또 전화를 해서 그때 봤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을 찾았거든요? 찾았는데 전화를 빌려갖고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전화를 빌려준 사람이 그러면은 누가 너 핸드폰을 찾아서 너한테 연락을 하려면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아 내가 아는 번호가 하나도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중요한 물품들 뭐 노트북이나 아이패드, 카메라, 핸드폰 여러분 비상 연락망 하나씩 적어두세요. 저는 핸드폰에 이렇게 학생증도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일로 연락을 해줄 수도 있는데 일로 연락을 한다고 해도 저랑 연락이 닿을 수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죠. 연락을 할 수 있는 그런 연락망 하나 정도는 붙여두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핸드폰 찾았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슈퍼마켓 엄청나게 큰 슈퍼마켓에 왔는데 사실 오늘 비자 태아민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갔는데 취소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 옆에 있는 슈퍼에 왔는데 되게 신기한 걸 발견했어요. 고양이 혀 초콜릿. 너무 끔찍한 거 아니야? 이렇게 고양이 혀 초콜릿이 만들 수가 있어. 오늘은 집에서 영화를 보면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녕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차지하고 베를린을 가고 있어요. 내일이 또 제 생일이에요. 제가 생일을 얼마나 좋아한다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요 며칠 한 3일, 4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어쩌면 원래 사람이 생일 때가 되면 싱숭생숭한가 봐. 그래서 내가 좀 그랬나 보지? 그리고 비자 태어민도 있었어요. 비자 어포인트먼트도 있어서 사실 어제 비자를 받았어야 했죠. 근데 어제 갔는데 그게 미뤄져가지고 월요일에 다시 오라는 거예요. 저는 일요일에 생일이라 일요일에 쫙 이렇게 보내고 할례로 돌아와서 학교에 가려고 했는데 또 본의 아니게 그게 또 그렇게 안 돼가지고 일요일에 생일 보내다가 중간에 할례 와야 됩니다. 6시에 할례 와서 하루를 좀 잘 정리를 하고 그러는 게 어떨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세나리가 케이크를 사줬어요. 짜잔. 이거는 코코넛. 대박, 근데 너무 예쁜데? 그리고 펌킨 초코, 그 다음에 초코 브라우니. 다 비건이에요. 코코넛 뿌띠. 커피를? 커피 맛있다, 여기. 자. 땡큐. 정말 맛있어요. 오늘 생일인데 기분이 어떠세요? 날아갈 때 좋아요. 날씨가 좀 안 좋기는 한데 뭐 상쾌한 것 같고요. 비가 안 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럼 맛있게 먹어볼까요? 룰루 랄라. 타다. 빰빰빰. 오늘도 제 생일은 아마 중국인가 봐요. 이번 생일 컨셉은 중국인 것 같아요. 저는 중국 사람인가요? 어저께도 허거를 먹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중국 느낌으로 정말 너무 행복하네요. 제가 그토록 먹고 싶어요. 네가 소원해. 소원하던. 그러니까. 근데 나 너한테 또 한 번 할 말이 있어. 네, 왜요? 수진이가 네 설사병인데. 정말? 괜찮아요. 화장실에서 못 나오면. 정말? 언니도 어저께 뭐야? 매운 너는? 거 먹었나 보다. 우리 둘끼리 생일. 또 우리 둘이야. 진심은 잡아. 어차피 노래 나왔는데 뭐 할래?
왜 마스크 쓰고 있냐고. 내 얼굴을 좀, 왜냐면 나 밑에 화장 안 했단 말이야. 어, 나 오늘 화장 안 했는데. 일단 커피나 마실래? 네. 아. 오늘 소감이 어때요? 생일인 기분? 우선 엄마 아빠한테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를 이렇게 멋진 여성으로 뭐 크는 건 제가 컸지만요. 입혀주고 매겨주고 이래갖고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주위 친구들 모두 유리 언니를 포함하여 너무 고맙고. 너 지금 멘트 준비했니? 아니요. 근데 저는 그래서 너무 좋은 거예요 생일이. 돌아와서 내일 비자 태음인이 있거든요. 그래서 한 5시까지 알차게 놀고 돌아왔습니다. 선물 받은 컵과 그리고 차 마시면서 편지를 읽으려고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멋진 머그를 가지게 되다니. 정말 머그를 너무
단단하게 잘 만든 것 같아. 이렇게 베를린의 PNT라는 티 파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나온 건가 봐요. 왜 티 망에 들었을까? 아, 아니다. 냄새가 너무 좋네. 작년에 선물 받은 이 초도 틀어놓고 해볼까? 아, 진짜 맛있다. 진짜 향 좋은 핸드솝. 근데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쓰지? 생일이니까 전 생일마다 일기를 쓰거든요. 그래서 어쩌면 오늘 하루 종일 친구들이랑 있는 것도 좋긴 하지만 저녁에 이렇게 혼자 있는 시간을 조용히 보낼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한번 다시 한번 친구들한테 감사한 마음을 느껴보도록 할까요? 사실 생일에는 감사한 마음이 전부인 것 같아요. 그 생일을 보내는 그 하루 종일 축하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순간순간이 너무 고마운 마음이 막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하루 종일 감사하고 또 좋은 그런 마음으로 보낼 수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그래서 좋은 것 같거든요. 혹시 불나는 거 아니에요. 누군가 생일이 너무 부끄럽고 싫다면 그러지 말고 인생은 너무너무 짧으니까 그냥 어쩌면 1년 동안 고마웠던 친구들, 1년 동안 유독 가까이 지냈던 친구들한테 더 고맙다고 표현해보는 건 어떨까, 그리고 더 그렇게 따뜻한 시간을 보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작년에는 파티를 했었는데 너무 행복했거든요. 근데 한 10년에 한 번만 해도 될 것 같고 이렇게 작게 친구들이랑 밥 먹는 게 진짜 너무 좋거든요.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셨길 바라며 생일인 저의 날은 또 이렇게 저물어가네요. 그래서 오늘을 잘 보내고 저는 또 내년 생일을 기다리려고요. 그럼 제가 내년까지 유튜브를 꽉꽉 잡고 있길 바라며 코로나 이후로 쭉 지켜봐주시고 응원해주셔서 진짜 감사합니다. 꾸준히 열심히 하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행복하세요. 아시죠?